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월드 오브 크래프트 군단 전사 레벨링. 제가 워낙 바쁜 나머지 남들 다 랩업하고 레이드를 돌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레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단에서 제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그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여긴데? 진짜네? 여기 뭐가 있어요? 높은 산이여, 영원하라! 헤비급 챔피언이래요. 하우루손. 헤비급 챔피언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앞에만 때리는 거잖아. 뭐 하는 거야, 이 아저씨. 아, 되게 친절한 아저씨네. 그만 때리지 마. 네가 이겼어. 오, 진짜 챔피언 벨트를 주네. 와.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지? 응? 떨어진 건 좋은데 올라가는 건 어떻게 올라가죠? 아, 이쪽을 돌아서 올라가는 거구나. 아, 그리고 하늘의 무덤 요걸 발견하는 거구나. 아하, 맞아. 여기도 양초 내 거다! 여기도 퀘스트가 있었어요. 양초 퀘스트. 맞아요. 모든 퀘스트를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높은 산이여, 영원하라. 이래라 저래라 해골. 안쉬가 당신을 인도하게. 지금 네모덤 파는 거지. 돼지의 깊은 곳에 조심하십시오. 좋지. 여기 엄청 많으니까 다 광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초왕을 위해! 양초왕을 위해! 좋아요. 다 잡은 것 같은데요. 네, 저 안쪽으로까지 가는 퀘스트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부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해골대장까지 잡고요. 반갑습니다, 여행자여. 우리는 높은 산의 이름 아래 하나입니다. 자, 여기로 와서 문지기랑 만나주고. 네, 여기 퀘스트는 예전에 악마 사냥꾼으로 다 했었던 퀘스트였습니다. 아마 유물력 올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휘의 양초. 난 명령의 왕좌에 앉으면 됩니다.
못 알아듣는데요. 반짝 꺼지는 거 찾아라. 죽은 곳 흙 파라. 꼭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얘네네. 너 바실리스크 죽여. 동굴에서 제일 큰 놈으로. 그리고 이리 가져와. 저 친구 왜 안 뛰어와? 촛불 꺼지면 귀신 나온대. 큰 양초 만들어. 밀렁 많이 써. 바위 파서 더 예쁜 걸 찾아. 두목 없는 동안 의자를 따뜻하게 하겠대요. 자기가 앉아있겠다는 소리죠. 자, 부단한 노력. 퀘스트 완료도 해줘야 됩니다. 자, 반짝거리는 걸 찾아왔네요. 너 하나만 가진다. 나머지 다 나가진다. 두목 최고다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제일 큰 바실리스크를 죽여서 제일 무거워. 최고 보상 네가 받는다. 먼지투성이 장화입니다. 네, 좋아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찾아봐야 된대요. 아, 죽었어 이 친구는. 일하다가 죽었어요. 안타깝습니다. 광부가 죽었어. 아, 여기 아니었나? 근데 여기 있네. 말 걸고 딱 맞는 게 있다. 아, 양초. 양초를 획득해 주고요. 아, 애들 귀찮네. 이쪽은 못 가네. 저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오, 엄습판에 맞아. 이거 잡는 그게 있었는데요. 뭔데 이렇게 아파? 바닥 밟으면 아픈 건가? 연맹 자원 좀 얻으려고. 자, 여기서 양초는 끌하고 있는 것 요거를 봤고요. 앞으로 가서 양초왕을
잡아줍니다. 양초는 끌하고 있는 것이라. 결정적인 방어가 물건은 물건이죠. 네, 양초 못 가져간다를 시전하고 싶었으나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목걸이를 받고 바람에 발을 맡기십시오. 가면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맞춤형 무기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무기 하러 가다가 중간에 퀘스트하러 떨어졌고 그러다가 코볼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좋은 시간 되라고. 자, 도끼의 용도 진정한 사냥꾼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토끼부터 잡으러 가도록 합시다. 고로 보고 저거 잡을 거고. 이거밖에 없나? 여기 있네요. 토끼. 토끼 줍는 퀘스트. 이런 퀘스트 진짜 귀찮죠. 한 번에 휙 집어주면 좋은데 토끼는 잡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네요. 자, 이 매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얘들아, 잠깐 오자. 와. 따라와. 그래, 너까지, 너까지. 됐다. 와, 됐다. 이제 좀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밖으로 나가는 거구나. 오 잡았다. 오. 자 거점으로 돌아와서.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늑대머리 공격. 안녕하세요. 또 봬요. 늑대들 흩어지게 하지 말죠. 귀찮은데. 뭘 또 늑대머리로 흩어. 가접질이야. 보니까 몇 마리 되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몇 마리 되지도 않아. 요거까지. 오너라 오너라. 결정적 방어. 체력이 안 달아. 결정적인 방어라서. 신기해요. 네타리온의 저 경로가 결국은 결정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존기네. 3초 생존기. 물리 공격만 막을 수 있는.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동물 손대포까지 얻습니다. 알다. 이거를 아마 네. 장난감에 집어넣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바로 눈부심 고원 전투입니다. 가는 김에 그냥 뛰어서 갈까요? 오, 눈부심 고원.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으니 군단의. 자, 벌레와의 전쟁 선포. 제피할 시간 벌기. 공성 부를까지 받고 쭉 진행하면 됩니다. 일단은 애들부터 몸풀부터 하고. 일단 낙사 불러. 너무 오래 걸려요. 체력이 너무 많아요. 끝났다.
네, 방금 뭐 좀 불러보려고 애들 좀 모아보려고 갔는데 네, 전혀 안 됐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안 될 뻔했어요. 튕기는 줄 알았어요. 돌아돈 부족이 제일 도움이 되네. 얘네는 여러 번 나오네. 오, 금방 잡았어. 돌아돔이 괜찮네. 애들이 괜찮아요. 판금이고요? 756? 오, 더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얘까지. 잘 잡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 싹 몰아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많다. 자, 와. 같이 싸워주는 게 제일 좋죠. 잡아야지. 자, 두 명만 더 잡으면 됩니다. 굉장히 귀찮은 전투이지만 이쪽에 두 명이 보이기 때문에 2대1로 높은 산 전쟁 용사를 때리고 있었어. 이러다 죽겠다. 죽겠어. 좋습니다. 다 끝냈으니까 퀘스트를 완료를 해주고요. 말씀하세요. 귀가 예전 같지 않다. 저는 마일라 대부족장입니다. 우리는 망치와 이 땅을 되찾을 것입니다. 자, 대피시킬 때 정말 슬픈 일이 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 네, 환자를 둘이나. 하늘을 날고 싶은 날이라. 이거는 거의 스카이림 같아요. 스카이림에서 그 높은 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스카이림에서 이 산 위로 올라가면 그 높은 곳에서 이제 그 용언을 가르쳐 주거든요. 하지만 네프는 떠나지 않죠. 네프 할아버지?
네, 막대기와 돌과 분노만 가지고 있지만 걔네가 들고 있는 그 막대기가 보통 막대기가 아니라는 걸 늙은 내 부께서는 몰랐어요. 네, 잠시만요. 자, 여기서 마일라 하이마운틴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다르구르 처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거의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마지막 그 퀘스트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다르구르 있고요. 시면의 아이들아, 일어나서 이 샨로디르들을 박살내라! 웃고 있어요. 마을이 전부 사라졌는데 웃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하늘로부터. 2번이 뭐지? 토템이 치유. 니도 뼈를 모조리 부러뜨려 주마. 뭐야 어디 뚫고 가는 거야 지금? 독수리가 바위를 막 통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바로 앞에 내려줍니다. 자, 던전을 가라는 건데요. 던전은 만렙 대고 가겠습니다. 기억하지요. 지저왕. 아, 여기 조금 퀘스트가 좀 더 있죠. 쟁이 같으니 네가 어디에 숨더라도 우리가 찾아낼 것이다. 자, 너무 앞으로 빨리 나갔나 싶어서 잠깐 뒤로 돌아봤어. 너무 앞으로 먼저 나갔나? 지저왕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번엔 안 돼요. 네, 마일라 하이마운틴이 높은 산의 확실하게 모두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각오를 용사여. 했습니다. 어깨랑 머리인데요. 머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높은 산의 이름 아래 하나입니다. 네, 높은 산이 높다. 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요거까지 받아주고 이제 달라란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네, 왔네요. 자, 여기 달라란으로 왔고요.
우리 일단 다음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바로 스톰헤임입니다. 스톰헤임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수라마르를 돌아야 되는데요. 일단 만렙을 찍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스톰헤임으로 가야겠죠. 네, 도착했습니다. 하늘보루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그 템부터 팔아야 돼요. 템을 팔아야 되는데 템 파는 애들이 얘 대장자인데 왜 아이템을 안 팔? 그냥 요 템은 나중에 팔고 일단 유물력부터 올려줄게요. 유물력 20, 100, 20, 20, 20, 25, 20, 100, 75, 75 주제 강화가 있어요. 100, 기념품, 기념품, 영혼 방랑자. 네,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고요. 이러면은 유물력이 우리가 제 생각에는 자 일단 뼈부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대제비닐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진행할 건데요. 브리콜 방패 훈련을 두 번 누르고 그 다음에 강철의 병 누르고 거인의 도약 두 번, 세 번 누르고 대제비늘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도가 6% 올라서 꽤 단단해졌을 것 같지만 또 방어도를 그렇다고 한 20% 올려주는 것도 아닌데 6%도 크긴 크죠. 6%가 작은 건 아닙니다. 6%도 크죠.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있습니다. 6%도 크긴 큽니다. 그 다음에 눌러서 예, 임무 보고서 유물력 150짜리 경험치 400이 저 좋은 건가? 아, 플레이어 경험치가 아니라 얘네들 경험치구나. 모두 모집 시켜놓고요. 아직 인원이 모자라서 보낼 수는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다음 목표를 향해서 바로 정찰 지도를 통해서 스톰하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결국은 여기를 다 가야 된다는 슬픈 현실이죠. 여기까지 유물력 어차피 쓸 거니까 그 정도까지 해주고 요거 템 정리는 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병참정이 여기 있네. 난 발라리아르다. 네, 요것들을 다 팔아줍니다. 돈이 많이 모입니다. 생각보다 잡템들이 좀 이제 가치를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라서 꼭 장비뿐만 아니라 잡템들도 좀 어느 정도 전투에서 만나자. 죽음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높은 산으로 보내주세요. 아 높은 산 아닌데? 네, 제가 이만큼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재밌어서 그랬어요. 와, 신난다.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나는 더 큰 힘을 섬긴다. 오, 이펙트가 이제 단은 안 보여도 한 20% 정도는 보이네요. 누구한테 말 거는 거지? 스톰하임 퀘스트를 완료하세요. 저기까지 가야 돼? 왜 스톰하임은 저렇게 멀지? 어서 말하게. 나타노스입니다. 대족장의 소환. 자, 소환장 읽어봅니다. 용사여, 나는 새로운 대족장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지킬 책임을 너와 함께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 함대가 부서진 섬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네가 스톰하임에 도착하면 포세이큰 전군의 힘이 널 지원할 거다. 우리와 함께 가자. 서로 힘을 합해 그 누구도 호드의 힘에 저항할 수 없게 만들자. 네. 자, 가세나. 어둠의 여왕의 함대가 떠날 준비를 거의 마쳤네. 네, 아, 뭐 가도록 하죠. 네, 요것도 다 했었었던 것 때문에. 브리쿨에 대해 잘 아느냐? 거대의 혈통으로 거대하고 흉포한 투사들이지. 은밀하게 움직이는 일에는 딱히 소질이 없다. 브리쿨의 전설에 아그라마르의 아이기스가 나오지. 그걸 차지하려면 일종의 시험을 거쳐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더군. 우리의 새 투석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강하다. 모두 고블린 덕분이지. 네. 포세이큰이 호드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스톰하임에는 또 다른 보물이 있다. 그건 내 방식대로 찾아낼 생각이다. 이게 복선이었어요. 아이기스를 손에 넣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해내리라 믿는다.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나타노스가 새로운 순찰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그들은 우리 과거의 상징이며 미래이기도 하다. 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중요한 아그라마르의 아이기스를 찾는 것은 유저에게 맡기고 실바나스 본인은 다른 유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나는 종종 포세이큰의 미래를 생각한다.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멸종하게 될 운명일까? 아니, 포세이크는 영원히 투쟁할 것이다. 내가 다스리는 한, 죽음을 멈출 힘을 지닌 존재가 있는 한, 영원히. 여왕님, 드레드웨이크 선장이 사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망가코가 근처에 정박했습니다. 공격 준비를 하고 있으니 곧 적을 포위할 수 있을 겁니다. 좋군, 박쥐를 보내라. 우리가 곧 떠난다고 전하도록. 이게 어떤 실바나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실바나스는 호드의 대족장이지만 호드 전체만을 생각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면 포세이큰의 미래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포세이큰 악기를 맞는 자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때랑 목소리가 좀 바뀌었는데 바뀐 목소리로 해주지.
재녹음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실바나스의 임무를 완수합니다. 방금 나왔던 굉장히 성의 없는 그 로딩 화면은요, 그 로딩 화면은 바로 오리지널 때 만들었던 로딩 화면이라서 그 화면 비율이 HD 비율이 아니죠, 4대 3 비율입니다. 전라리언스가 곧 밀어닥칠 테고 우린 도망칠 곳이 없다. 뒤쪽부터 방어를 시작하라. 하늘의 박쥐 기수와 투석기는 전투를 준비하라. 여왕이시여, 여왕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 몇 척을 남겨두면 내 말에 토달지 마라. 이제 영원호로 가라. 이 영웅도 데려가도록. 알겠습니다. 따라오게나, 영웅이야. 아이고, 우리 둘이 타기에는 너무 작은데? 놈들이 미친 건가? 크리핀이 온다! 투석기를 쏴라! 술 취하신 거 아니에요? 크리핀이 온다! 투석기를 쏴라! 재밌다. 이거 재밌어. 이거 베타 땐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 이거야. 얼마나 신나요. 던지는 건 이렇게 던져야 돼. 맞아. 아, 근데 다 죽었다. 재밌는데, 신나는데, 이거? 아, 이런. 7군단 전투 마법사. 건방지게. 제가 끝장을 내주겠습니다. 얼어폭폭 끊어버리고! 오래 걸리네요. 느려졌어. 오, 재밌어. 오, 되게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감히 내 배에 오르다니, 어서 이리 오게. 아, 이거? 아, 잠시. 괜찮다. 빨리 와. 아, 또 하늘에서 내려왔어. 괜찮다. 이 사람만 잡으면 되나? 나름 네임드네. 기사대장 회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저들의 영역으로 가져가야 하네. 하지만 남의 집에 빈손으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연금술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을 걸세.
배 온통 짐승들 천지록은 다 치워버려! 다 치웠는데요? 여사였다 아비게일. 귀찮다. 뛰어다니지 마라. 여사냥꾼 아비게일. 저것도 스카이림에 나오는 그 여사냥꾼 아닌가? 저런 이름에 NPC가 있었는데요? 더러운 늑대 인간 같으니 짐승은 모자를 써도 짐승이지. 저 약병의 혼합물은 폭발성이 아주 강하다네. 마개를 열면 반응이 일어나지. 약병을 놓으면 가판에서 만났어. 그곳에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자가 있다네. 개인적으로 누구를 처리하고 싶을까요? 데미지가 안 들어갔는데 방금? 이상한데? 레벨업 했어. 108레벨입니다. 나머지 위로 가야 되나? 덤비시오. 이왕 덤비는 거 다 덤벼. 이게 단가? 저기도 있군. 기둥 뒤로 숨었다. 쟤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기둥 뒤로 숨었다. 기둥 뒤로 숨으면 절대로 찾아내지 못합니다. 나도 앞으로 기둥 뒤로 숨어야지. 자, 올라가서 겐 그레이메인과 전투를 합니다. 모두 없애라! 어둠의 여왕을 위하여! 모두 없애라! 살짝 그게 가야 되죠. 살짝
괴물들아, 이 세계에서 사라져라. 우리 보고 괴물이라고 어이가 없군. 주저하지만 내가 네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오, 제발 아프게 때릴 줄 알잖아. 바로 이거야. 그만. 그래, 그게 네 정체지. 귀찮아.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타우스가 졌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라이너의 스톰하임 이야기 108레벨로 스톰하임에 왔습니다. 네, 아, 또 여기 퀘스트 다 알아서 귀찮긴 하지만 아무튼 쭉쭉쭉 가야겠죠. 자, 그러면 저는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